자, 이제 저희의 트렌드가 됐지요. 이제 셀프 인테리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는 무조건 직접 하셔야지 돼요. 외국 같이. 그래서 저희가 한 200가지 넘는 인테리어 자재들 계속 시공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 이거는 계속 생략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쉬운 자재라서 다 알고 있으리라 했는데 고객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세라피스예요.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바닥 자재에서도 쓰고 벽으로 붙일 때도 많이 쓰고. 오늘 영하 3도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요. 입도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라픽스는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한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얘는 우선은 습기가 없는 실내에서 쓰여요. 바닥에도 쓰이고 벽에도 쓰는데, 얘는 물이 없어야지 돼요. 왜냐면 화학작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나중에 굳어서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조금 없는 곳에 대부분에 쓰여지고, 밖에는 쓰면 안 돼요. 밖에는 안에서 써요. 그래서 밖에 쓰는 자재는 나중에 또한번 쓸게. 드라이피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또 비슷해서. 드라이피스는 1과 2로 나뉘고요. 접착력을 따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3000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고객분들은 그냥 무조건 세라픽스 7000을 쓰시면 돼요. 자,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위에로 여기 먼저 올리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올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게 세라픽스고요. 이게 4kg짜리예요. 여기 껌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고, 이거는 27kg인데 똑같아요. 양만 많은 거예요. 요게 파벽돌 3, 4박스 정도 붙일 수 있는 거고, 요게 10박스, 13박스 정도 붙일 수가 있어요. 저 파벽돌을. 그렇게 해서, 얘는 파벽돌이 아니고 모든 자재에 다 쓰여요. 벽에 붙이는 모든 자재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고데나 껌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껌같이 그렇게 해서 요런 헤라 좀 이따 쓸 건데요. 요런 헤라로 이렇게 찍어서 아이고 이런 헤라로 이렇게 찍어 바르기도 하고 벽에다가 아니면 벽에 다 묻혀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오늘은 너무 쉬운데 지금까지 다 알고 있 고객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세라픽스는 뭐 누구나 다 써야 되는 자재예요. 이 셀프 인테리어 하면 꼭 필요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세라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정말 이제 필수예요. 누구나 꼭 하셔야 되고 너무 인건비나 모든 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자, 저희는 자재 매니저 토모코리아인데요. 셀프 인테리어의 모든 자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세요.